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과 음성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에 영상을 올려놓고 여기를 선택하시면은 우측에 동영상, 오디오, 여기 보면 속도라고 보는데 속도. 여기 선택하시면 일반하고 곡선으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밑에 회라고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1이에요. 1이 기본값입니다. 이 회라는 것을 숫자를 이렇게 높여주시면은 2로 하거나 뭐5 이렇게 높여주시면은 이 기간이라고 보이는 이, 즉 보여지는 시간, 이 보여진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이제 38초 정도 되는데 이게 2배 정도 속도가 되니까는 19.4초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타임라인에 보여지는 이 영상도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회라는 기관이 1이면은 기본값인데 원래 이 보여지는 영상의 시간이 38초 정도 돼요. 그리고 타임라인의 영상도 이렇게 보통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 회라는 것을 2배, 속도 2배로 딱 올려주면은 기간은 짧아지고 보여지는 시간은 짧아지고 타임라인의 영상에 있는 클립도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세 번째 구간이 이제 다섯 배 정도 되는데 이 다섯 배 정도로 올려지면은 역시 보여지는 시간도 짧아지고 타임라인의 영상의 길이도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1이 기본값인데 이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기간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역시 타임라인의 영상의 클립의 길이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이라는 기본값에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원래는 요런 속도였는데 이거를 2배 정도로 올리면은 속도가 2배 속도가 되는 것이고 이걸 다섯 배 정도로 하시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 것이죠. 자, 반대로 1이 기본값에서 속도를 좀 느리게 하면은 클립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영상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도가 느려지게 만드는 것을 보시면은 속도가 빨라질 때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에는 이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뭐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뭐 프레임 홈업, 과각 흐름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 보니까 광학 흐름 같은 경우에 품질이 좀 도와지는 경우인데 네. 보통 끊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영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프레임 혼합보다는. 네. 근데 뭐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체크나 체크 해제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체크를 했을 때 조금 뭐 우리 눈에 확실하게 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영상 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드리면은, 자, 최소 0.1배의 속도까지 가능하고, 굉장히 느려지죠? 자, 그리고 속도, 최대 속도는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요렇게. 자, 요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속도 부분을 보시면은, 음성 변경이라는 것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 음성 변경이라는 메뉴는, 자, 일반적인 속도에서의 음성은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인데 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하시고 만약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자, 요런데 음성 변경을 체크하시면은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금 재밌게 음성 변경이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좀 느리게 하면은 속도를 이 상태에서 음성 변경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음성 변경을 체크를 해주시고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은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조금 만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배에서 다섯 배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 음성 변경이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뭐 한 4.7배 정도, 다섯 배 이하로, 5 이하로 하셔야지 되는 거고, 5가 초과가 되면 음성 변경 메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속도에서 일반이 아닌 이 곡선으로 이동하면은 속도가 빨라지다가 뭐 느리게 하거나 조금 정상적인 속도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금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뭐 몽타주, 히어로타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몽타주를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은 요 밑에 이렇게 그래프 모양처럼 생기게 됩니다. 자, 요거를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상적인 속도로 가다가 여기선 좀 빠르게 계속 빠르게 되다가 느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속도가 되는 것이고. 네. 자, 이때 여기서 뭔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요 선을 잡고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은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보여지는 기간이나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은 여기 타임라인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영상 타임라인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정해 주시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그리고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은 뭔가 속도 조절을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곡선 부분을 이용하시면은 일반에서 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히어로 타임, 중앙, 점프 컷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뭐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뭐 영상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봅니다. 사용자 지정은 이제 여기보다는 여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속도인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정상적인 속도를 내가 볼 땐 여기선 좀 느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조정을 하시고 이 요리하는 부분을 조금 느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은 느리게 재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여기서는 내가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럼 플러스를 누르고 이렇게 더 느리게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이고 싶은 거는 좀 느리게 속도를 해서 이렇게 너무 느리다 싶으면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 사용자 지정에서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속도를 자유롭게 조정을 해주시는 거를 이것을 이른바 스피드 램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은 좀 영상에 좀 고급적인 느낌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속도의 음악은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속도 부분, 우측의 속도 부분 선택하시면은 이 수적값이 기본값이 1이에요. 요거 두 배로 올려주시면은 2로 바꿔주시면은 들려진 시간은
두 배로 빨라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서도 이 음악 클립의 길이도 짧아지게 됩니다. 음악이 빠르게 들리죠? 그리고 이 속도를 느리게 해주시면, 이 숫자 1보다 좀 낮게 해주시면은, 들려지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서도, 클립의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악의 속도도 조금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성 변경 부분은 저기 영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과 음성의 속도를 조절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영상에서 이 곡선을 이용하여 스피드 램핑을 하는 부분은 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추후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